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69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의 구조는 탄원, 탄원시 전형적인 탄원시 탄원 이후에 강구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 뽑으라면 69편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시편 22편, 시편 69편, 시편 110편 요 세 시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시편. 그리고 이 시편은 무죄한 자의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시로, 회개시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내 우매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 이런 뉘앙스지, 그게 이제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무죄한데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수들이 하도 이제 나를 핍박하는 핍박이 심할 때 간구 안에 저주도 들어가면 저주시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69편을 저주시라고도 합니다. 저주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시편 보면서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1절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예, 네, 앞에서 침이 튀어가지고 기도하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상상하는 거냐면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이제 흘러들어. 저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생명의 물, 하나는 이제 심판의 물, 사망의 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망의 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들이 원수들의 어떤 핍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쇼샤님, 수산님의 마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수사님이 백합이란 뜻도 되고 나팔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 이제 뜻으로 알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Psalm of David, 그리고 다윗의 시 Save me, 구하소서 나를 O God. 왜냐하면 For the waters, 그 물들이 are come, 들어왔다. In unto my soul, 나의 혼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사망의 물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계속 이 들어오면. 그래서 람나제악 알 쇼샤님이네. 쇼샤님. 예, 레 다비드. 다윗에게 속한 시 호시에니. 예, 이게 호산나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예, 야샤의 희필 명령. 1인칭 공통단수. 그러니까 나를 구원. 호시에니. 호시에니.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엘로힘. 하나님. 키. 왜냐하면 무. 무죠. 무. 그래서 왔습니다. 마임. 물들이 왔습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에드는 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나페시. 내 혼에 이르기까지. 예, 69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예, 큰 물이 내게 넘치는 수렁에 빠지는 수렁 안에 물이 찼는데 거기 이제 안에 빠지게 된 상황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I sink in deep mire. 예, 이거 수렁이라는 뜻이죠. Mire. 진창, 수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가라앉습니다. 깊이 수렁에. 거기는 there is no standing. 설 자리가 없는, 설 수가 없는. I am come in deep waters. 내가 점점 이제 come이 이제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글로 가게 된다 이거죠. 온다, 가다 다 됩니다. come이. 그래서 into deep water. 깊은 물들로 이제 가게 된다 이거죠. 거기는 어디예요? The floods overflow me. 홍수가, 예, 큰 물들이 overflow, 넘치는, 넘치는 곳이다, 이거. ESV는 foothold라고 했습니다. foothold, 이건 발판, 거점, 이런 뜻이거든요. 뭐 발판이 없다. 거기는 발판이 없다. 발판이 있으면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발판이 없는 그런 깊은 어떤 수렁에 빠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바아티. 그러니까 나는 빠졌다. 빈벤. 예, 빈벤. 수렁 안에죠. 비가 뭐뭐 아니란 뜻. 그래서 메추라. 깊은 어떤 수렁에 빠져. 예, 연경이기 때문에 예, 두 개가 세트인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고 외애인 뭐가 없어요? 마아마 설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발판이란 뜻도 되고 서는 곳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ESV가 foothol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발판이 없는. 그 다음에 마티 내가 들어갔다. 내가 이제 갔다 이거죠. 베마마케 마마케 깊은 마임, 물에. 그 다음에 왜 쉬볼레트, 큰 어떤 물이. 쉐타 파트니, 내게 그, 그러니까 물이, 쉬볼이 큰 물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표현이 됐고 전미사에 1인칭 공손 단수가 붙은 겁니다. 니, 그래서 그가 그것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게 죽어간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효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Yes, I'm worried. 아, 한글로 안 읽었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I'm worried of my crying. 내가 이제 피곤하다 이거죠. 나의 부르짖음 때문에. My throat, 나의 목구멍이 말랐다 이거예요. 나의 눈이 fail. 내 눈이 이제 쇠한다 이겁니다. 뭐 할 때? Why I wait for my God. 내가 하나님 기다릴 때 정말로 힘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내 환경적 상황도 정말 죽을 상황인데 내 속 안에서도 막 어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진짜 내 진을 빼면서 찾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상황도 정말 죽을 상황이고 정말 또 내 속 안에서도 죽도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간절한 정말 간절함의 극치죠. 간절함의 극치. 예, 그래서 이게 이 ESV parched 이 목 마르다거든요. 나 이제 목이 마르다. 네, 이아가 아티 내가 피곤했다. 백할리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 가운데 배는 뭐뭐 가운데죠. 부르짖는 것 가운데 내가 피곤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니하르 목말라지게 되어졌다. 니파 형태 목말라지게 되어졌어요. 겔로니 나의 목이 그 다음에 칼루 예, 그것들이 쇠하였다. 그건 뭐예요? 에나이 나의 눈들이 이게 쌍수에 대해서 이게 앞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쇠하였다. 나의 눈들이 그 다음에 메야헬 바랐다 이거죠. 바랬다. 레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을 바랐다. 그 다음에 6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당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나를 미워한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 천지입니다. 주변에.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저 시편 기자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나를 온통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사랑, 그런 상황.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것도 약한 대적들이 아니죠. 강한 대적들을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억울하게 된 상황. 빼앗았으면 물어줘야죠. 근데 내가 어떤 자들에게 손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강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 이제 내 것을 이렇게 탐하고 내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물리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 그래서 then I restored that which I took not away. 내가 이제 회복 그때 내가 이제 주게 되었 회복하게 되어졌다 이거죠. Which I took not away.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라부 그들이 많다. 미사알로트
털보다 많다. 로시, 머리털보다 많다. 이거는 소죠. 소나. 소나라고 해야죠. 점이 S자 점하고 O자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 손나. 소나. 소나.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태에 그들. 그다음에 신나. 까닭 없이 아쯔무. 그들이 아짬 강하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마쯔미타이. 그래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오예바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다음에 쉐케르. 부당하게. 부당하게 이제 나의 원수가 된 날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강했다 이거예요. 아짬 강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아쉐르 그 로 아쉐르는 이게 대시죠. 대 로는 나시고 그 다음에 까지알티 그러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어떤 그것 내가 빼앗지 아니한 어떤 그것도 아즈 아즈가 댄입니다. 댄. 그때 그때 아쉬브 내가 물어주게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물어주게 되어졌다. 돌이키게 되어졌다. 쉬브는 턴이죠. 턴. 내가 물어주게 되어졌다. 돌이키게 되어졌다. 레스토어라고 번역했네요. 쉬브를. 레스토어. 레스토어. ESV도 레스토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탄원 탄원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원 1.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 탄원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좀 약간의 전환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분위기의 전환이 있습니다. 69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저게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자책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이 후자가 맞다 이거예요. 후자가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숨길 수 없다 이런 뉘앙스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한 자의 시편, 무죄한 자의 시편.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Oh God, Oh 하나님, Thou knowest my foolishness에서 당신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고 and my sins 나의 죄들이 are not hid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From thee 당신으로부터 그 다음에 Elohim 하나님 아타 당신은 야다타 당신이 아신다 레이발티 나의 우매함을 나의 T가 붙으니까 E가 붙으니까 나의죠. 나의 이벨레트 나의 우매함을 알고 다음에 왜 아시모타이 나의 아시마 나의 죄가 미메카 이거 미메메 읽어줘야 돼요. 미메카 당신으로부터죠. 당신으로부터 로 없습니다. 니카두 숨김이 숨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죠. 카스 이게 5절이죠. 5절 숨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69편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는 의인인데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이렇게 불량 가운데
위축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복의 샘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게 될 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내가 주님의 의를 따르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는 식으로 느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Let not them that wait on thee. 그들로,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로, O Lord God of hosts, 주 만군의 여호와여, be ashamed, 모하지 말게 두소서, let not이니까, 예, be ashamed for my sake, 나 때문에 부끄럽게 그들을 이제,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이다. 예. 아무튼, let not those, 그들로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 seek thee, be confound for my sake, 당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O God of Israel, 그 다음에, are, 예, bosh, 예,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are도 부정형이고, lo도 부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koveka, 당신을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Jevaot, 만군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거는 야훼에 대한 아도나이. 음가. 이건 아도나이. 주 여호와. 그 다음에 미. 이칼무. 이칼무죠. 그래서 욕을 당하게 되지 않게 말게. 알. 않게 하소서. B.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뜻이거든요. 내 안에서, 욕을 당하게 되지. 그들이 욕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박 쉐카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자들, 바카시가 이게 찾다, 뭐 기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 찾는 자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엘로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69편 7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네. 그러니까 탄원 1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상상함으로 표현하는 거고, 탄원 2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비방을 받고 있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탄원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어떤 자기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토설하는 것, 그것이 이제 탄원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for my sake, 왜냐하면 나의 이유 때문에 I have borne reproach, 내가 짊어졌다, 치욕을,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has covered my face, 덮었다, 나의 얼굴을. 왜냐하면 Aleka, 예, 당신 위에, 아름 뭐뭐 위에. Nasati, 내가 받았다, 내가 짊어졌다. Nasa는 뭐 make도 되고 올리다도 되고, 올리다 뭐 받았다도 되고, 내가 이제 지게 되어졌다. 뭐를? 헤르파, 비방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치욕을 짊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치욕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스타, 예, 덮였다,
예, 그녀가 덮였다 이거죠. 수치가 켈리 임마. 예, 이 수치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여성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파나이, 내 얼굴에, 내 어떤 입 면전에. 그 다음에 6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예, 가장 이제 핍박 중에 심한 핍박이 형제들마저도 배척하는 핍박이죠. 이제 미가서에 보면은 그 가족들끼리 이게 배척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또 자녀들을 대적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대적하는 그 부분을 또 예수님 복음서에서 또 인용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의 극치입니다.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끝장 끝판까지 간 겁니다. 배척의 끝판까지 간 겁니다. I am become a stranger unto my brethren. 예,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예, stranger가 됐습니다. unto my brethren. 나 형제들 가운데. 그 다음에 and an alien unto my mother's children.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이제 alien이 됐다 이거예요. alien. 예, 외인이 됐다 이거예요. 주루가 객이죠. 객. 그래서 무자르, 객이 되어진 상태, 객이 되어진 상태. 호파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객이 되어진 상태. 하이티, 내가 그렇게 되었다. 레에 하이, 나의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나크리, 왜 나크리, 낯선 사람이 됐다. 리브네이, 자녀들에게. 벤, 벤이 이게 아들이죠. 아들. 엠은 어머님이고, 그 다음에 이미, 나의 어머니인데,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6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 이것 때문에 지금 비방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복음서의 성전 청결 사건 때 인용되는 말씀이죠. 아칼. 자, 그 다음에 69편 10절.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욕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 다음 69편 11절 시작.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을 못하게 되는. 예,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죠. 시편 69편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고독.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굉장히 고독한 상황이 오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담거리가 되었다. 말거리가 proverb, byword도 속담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속담거리가 되었다. 마샬이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레 마샬, 예, 말거리가 되었다. 속담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1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예, 성문에 앉은 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독주에 취한 자는 아주 이제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극과 극을 표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한. 이거는 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 이건 메리즘이라 그래요. 이거 저런 표현을 어려운 단어를 한번 따라하면 메리즘. 예, 극과 극을 표현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는. 예,
총칭적 용법. 아무튼 총칭적 용법. 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극과 극을 표현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버렸겠어요? 다 안 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이 느낄 때는 진짜 다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약간 이제 과장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저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건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2절까지 탄원 끝난 겁니다. 이제 간구가 들어갑니다. 간구. 13절부터 18절까지 간구 1. 예. 아니 그냥 다 써드릴게요. 19절부터 28절까지 뭐겠어요? 간구 2. 예,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 찬양 1.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 찬양 2. 예, 이렇게 탄원, 간구, 찬양. 그래서 지금 간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간구에 저주가 있어, 저주.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의 자비의 크심, multitude. 예, 그 다음에 hear me. 예, 나, 자비 안에서 들으소서 나를. 그 다음에 in the truth of thy salvation. 구원의 진리.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진실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선거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건 그 증거도 내가 인정은 하는데, 그래 그거 과거의 것은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잘해보자, 같은 방향성으로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독일 테니스 선수하고 어떤 선수가 테니스를 치는데, 그 히틀러 시대 때 불렀던 군가를 누가 테니스장에서 막 불렀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 선수가, 독일 테니스 선수가 갑자기 테니스 하다가 심판한테 가가지고, 저 노래는 히틀러 시대 때 노래인데 저거를 부른 사람 쫓아내라. 나 그럼 테니스 안 한다. 저 사람 처리 안 하면 테니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실제로 쫓아내더라고. 그리고 막 이제 박수 받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정말 역대 최고 민족 반역자 중에 한 명이죠.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김일성. 그거에 대해서 덮고 갈 수 있어요? 덮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김일성 주의자들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없는. 과거는 덮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덮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덮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과거의 죄도 마냥 덮고 갈 수는 없어요. 회개를 해야 덮어주시지. 그리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자비하심이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받게 되어졌는지. 여러분들,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심으면 그대로 걷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한 시간 가운데 게으르게 되면 게으름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시간 가운데 충성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를 한 만큼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계속 기도해요. 예. 목사님도 안 졸리겠어? 목사님도 졸리지. 아, 목사님 목사님이라서 졸면 안 되죠. 뭐 그럴 수 있겠지. 예, 물론 그것도 맞아요. 내가 여기서 졸고 있으면 되겠어. 이러고. 그럼 다 졸지. 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안 졸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말씀을 본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또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간 만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테필라, 내가 이제 나의 기도 이런 뜻이죠. 주께 아도나이 주님께 에트 어떤 때 라존 나를 반기시는 때 받아주시는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뻐하는 때에도 됩니다. 라존이 기뻐하다 기쁨의 때 하나님 많은 하스데카 당신의 인자와 아내니 인자로 내게 응답하소서 베에메트 구원 진리 안에서 이쉐카 당신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이제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14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 저거는 아까 초반부랑 연결이 되죠. 초반에 깊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사실 깊은 물이 아니라 원수의 비방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안 줘도 되는데 줄 게 없는데 막 나한테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남이라고 했죠. 대적 써 건지소서 그리고 이제 15절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에 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덩이에 위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위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웅덩이가 닫혀버리면 그 입이 있는데 닫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폐가 입이죠. 폐가 입. 그러니까 피하니까 그녀의 입. 웅덩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베엘 피하 그녀의 입을 닫지 못하게 알은 부정형이죠. not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6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편의 핵심이 여기 강구 1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 강구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서 당신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나에게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주 친절한 텐더, 아주 따뜻한 어떤 자비, 그 69편 17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And hide not. 숨기지 마소서. Thy face. 당신의 얼굴을 from thy servant. 당신의 종으로부터. For I am in trouble.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거. Hear me speedily. 빨리.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빨리 응답하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히, 자, 마헤르, 빨리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9편 18절 시작.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들의 이유로 인해서 나를 속량, 나를 건지소서. 원수들이 이게 출연해서 나를 이제 비방하고 나를 억압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내가 비방당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어떤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살게 되어지는, 더 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걸, 그 인생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죽으면 오히려 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레만, because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예, 갈, 이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내 혼, 혼. 그리고 가까이 해달라고,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draw, draw, 예, 가까이, near, 다, near, nigh, draw, nigh, draw, near. 가까이,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사.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죠, 예배자. 예배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대적자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 가운데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예, 아무도 이해해 줄 수,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69편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예, 배가 고픈데 쓸개를 주면 돼요? 목마를 때 식초를 주면, 목마를 때 물을 줘야죠.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제 핍박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공급해줘야 될 것을 공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허락한, 그렇게 주는 그런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그렇게 했으니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방을 하고 또 더 악으로 반응을 하니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69편 22절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되게 하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주시의 특징은 꼭 찬양으로 끝납니다. 저주시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저주는 찬양과 복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 사람에게 먼저 저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악인에 대한 저주를 막 내뱉는 겁니다. 내 감정적인 어떤 답답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저주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되게 하시며,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밥상 가운데 올무를 놨거든요. 나의 밥상 가운데 뭐를 줘요? 쓸개를 주고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초를 마시게 하고 하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예배드렸다고 해서 고발을 해? 고발 당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저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예, 우리가 평안하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덫을 놔. 그래서 CCTV를 막 이게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려고 그러고 아녀자를 불법으로 막 촬영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핍박 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잊어버려 이러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핍박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거 갚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9편 23절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 이건 대구법이죠. 여기 딱 그으시면 되겠죠. 분노, 노에서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분노를 부으시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영계형의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벗이 들어가는 대구법이 있고 연결시키는 강조하는 대구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대구법이 아니에요. 뭐 대구한다 이게 아니고 대구할 때 우리 지역 대구 대구법. 예, 그 69편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계속 저주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69편 26절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해서, 예, 그들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시가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신 자들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69편 27절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69편이 이거 되게 유명한 구문입니다. 69편 28절 시작. 그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지움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의인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인이 핍박받는 게요, 두 가지 사인이 됩니다. 우리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자체가 심판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게 구원의 어떤 성경 빙고라고 했나요? 구원의 그 토큰이 됩니다. 구원의 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핍박, 사회적인 핍박, 국가적인 핍박, 여러 이제 핍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 생명책에서 지우다. 이건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생명책에 지금 있는데 지워지는 지우사, 있는데 지워지게 되는 것을 때문에 blot out이죠. blot out. 그러니까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구문이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요한계시록 저 이제 생명책에서 뭐 지운다, 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문들이 나올 때 그런 구문들을 문학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문들을 또 비유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 구문들, 요한계시록의 구문들은 실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실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한번 따라보세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 개가 있거든요.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딱 재림하신,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란 이 숫자가 비유적 숫자다, 이렇게 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이전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해석하죠. 후천년설.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한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한번 따라해보시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중에 또 이제 환란 중휴거,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 전휴거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천년설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내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는 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가 보통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천년이란 숫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저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저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생명책이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저께 빌립보서 번역을 원어랑 다 대조해봤는데 내가 이걸 보다가 열이 받더라고. 번역은 이제 개판으로 해놨어요. 진짜. 내가 오늘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책에 나를 섬기는 그들의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아는 거고. 근데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너 알미니안 주의냐 그런데 내 알미니안 주의 아닙니다. 나는 말씀 오만파입니다. 나는 말씀만 말씀에 저 지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이 진리예요. 그래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 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게 생명책이 지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너무 세. 그래서 침례교 관련된 요즘에 이제 그 킹제임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킹제임스가 이단이면 미국 수많은 침례교가 다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뭐 킹제임스를 옹호하면 이단이래. 와, 그런 무식이 통통 튀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연구도 안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말을. 예? 킹제임스를 바보기라도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번역이 우수한지. 네슬레 알란트 완전히 신봉자들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슬레 알란트 번역본도 참고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야지. 근데 왜 그것만 옳다라고? 그것도 역으로 보면 네슬레 알란트 신봉자들 아니에요? 킹제임스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방정교회는 뭐 동방정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본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사본의 양으로 따지면 고대 사본이 훨씬 많다니까요. 양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래전에 보존되어졌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오래전에 보존된 것 중에 쪼가리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 중에 양이 적어. 양이 적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있다라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발견이 되면은 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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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거 발견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려놓고 계셨다가 갑자기 또 말씀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저 요한계시록 그래서 69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제 간구 2로 들어갑니다.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29편 9절부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But I. 이게 번역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직 나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나는 이게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왜 아니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사실 원어로 와 아니. 그 제가 여러분들 노트 성경 사시길 바랍니다. 노트 성경. 노트 성경을 사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딱 체크를 하세요. 예,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 잘못돼 있어.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원어랑 영어랑 세번역도 봤어요. 세번역이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 개역개정판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세번역이. 예, 이따가 잠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나는 와 아니 그러나 나는 가난하다 슬프다 당신의 구원 주님 샘미 나를 높이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서서 자 그 다음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with a song and will magnify him with thanksgiving. Magnify 크게 높이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가달이네 가달 예, 가달 가돌 하면은 이제 great죠. 위대하시다 이게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게 더 맞는 번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magnify라고 했는데 자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뭐가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다 노래하는 거 쉬르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할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리로다.
69편 32절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아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어질 때 공고한 자들이나 어떤 주변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해 될까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환이 이루어졌죠. 완전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29편부터 29절부터 왜 아니 그래서 그러나 나는부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이 산다 이거죠. 하야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리바이벌.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다죠.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다 이거예요. 산다. 리바이벌은 어떤 뜻이에요? 생명이 웅도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새 생명. 자,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 생명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물이 생명을 줘요? 물론 주죠. 아,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나 오늘 저 시편 이거 예언적으로 나한테 임했나. 아, 목이 마르. 이 물보다 더 중요한 물,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33절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들으시고 계신다. 분사 형태. 궁핍한 자를, 궁핍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L입니다. L. L은 2입니다. 2. 궁핍한 자를 들으신다. 예. 그 다음 69편 34절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나만 했죠. 근데 천지가 찬송할 거라고 찬양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한 핍박이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 상이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이 월드가 아니에요. 시편 24편의 상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상. 그러니까 먹을 걸 차려주신다 이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 뭘 먹게 해주시겠어요? 영예를 먹게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핍박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더욱더. 그래, 더 핍박해라. 그럼 난 더 찬양한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 안에 이렇게 잡생각이 막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약간 혼동 가운데 있었던 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잡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난 더 말씀을 선포하고 더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생각이 들어온 대로 내가 말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나는 잡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말씀만을 선포해.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잡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잡생각이 떠나가더라고.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싸워나가는 사람 한도 내에서 이제 그런 거지
이따가 또 영적전쟁 잠깐 제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예, 영적전쟁 하는 사람이 저런 영예를,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 날이죠, 할 날. 찬양할 것이. 그리고 69편 35절. 그러니까 34절부터 찬양2. 확장이 됐다 이거예요. 찬양2가 왜 찬양2예요? 여기서부터 확장이 됐어요. 찬양이 확장이 됐어. 내가 찬양하는 찬양에서 만물 찬양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 찬양이 나오고 장로 찬양이 나오고 만물 찬양이 나옵니다. 만물 찬양. 찬양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장됩니다. 땅 가운데 핍박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심해집니다. 근데 찬양이 그 가운데 영계에서는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어마무시한 예배가 요한계시록 시대 때 회복되어지게 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그 시대 때 살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서 유다의 도시 성읍들을 건설하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69편 36절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 예루살렘 안에 살 곳에 대해서. 그래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관점이 간구하게 되어짐으로. 간구, 이게 특별히 이 간구 가운데 핵심이 있다 그랬죠. 16절부터 10절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죠. 딱 나왔어. 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온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저 기도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응답해달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이 이제 높으신 분한테는 요청형이 된다 그랬죠. 내게 응답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숨기지 말아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속량해 달라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이게 속량의 결과가 시편 34절 69편 34절에서 36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69편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했고, 한번 또 같이 아모스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다윗의 장막에 회복 가운데 전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관련돼서는 한번 역대상 같이 보실래요? 또 역대상. 16장, 그렇죠. 역대상 16장 1절.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어디?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에서 어떤 찬양이 이루어졌는지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자카르라고 한다노. 감사, 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냐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6절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16장 9절 역대상 16장 6절이네요. 핫조츠라구나. 이건 뿔나팔이 아니구나. 나팔을 분이라. 항상 계속해서 연속해서 타미드 연속해서 나팔을 분이라. 그래서 이것이 다윗 장막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또 우리가 빼앗겼던 어떤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주어진 만큼 확장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가운데 전쟁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시편 149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칭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할랄, 그러니까 그렇죠. 찬양, 할랄. 그러니까 굉장히 피의 형태입니다. 우르 할렐. 할렐 하니까 세게 찬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할랄 피의 형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 사실. 다윗이 찬양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영토 확장을 이루어내게 되어지고 솔로몬의 영광을 준비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제 물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뭐야?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다윗의 장막이 사실 이거라. 법궤. 근데 여기서, 아무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라고 돼 있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막 안에 어떤 장막 안에 그러니까 장막이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 보인 거예요. 법궤가 이 법궤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요 가운데 있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저렇게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모스 9장 같이 나눠봤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